대표 기출 유형 문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료나 그래프 해석 문제. 자, 이걸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고 NCS 수리 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비중이 크고 이것만 내는 기업도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얘기 드렸어요. 제시된 자료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료의 내용 및 계산 값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그렇죠? 뭐 자료나 그래프 해석 문제, 계산 문제. 각 기업과 관련된 자료나 그래프를 제시한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각 관련된 그 기업이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리 뭐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 보도 자료문 또는 그래프 분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문제를 풀때좀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자, 대응 전략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뭐 변화량, 증감률, 비중 등에 대한 공식을 학습한다. 뭐 기본 공식은 당연하고요. 아마 이 공식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답을 내는 과정, 계산에 대한 스킬 등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볼 겁니다.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보도 자료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사업 동향을 익히고 자료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표 예제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 갖고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우리나라의 2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패 정도와 부패 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지금 그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요. 문장이 한 문장, 한두 문장 정도로 끝나버리면 대부분 구성이 이렇습니다. 다음 편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편은 어떤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장 정도로 끝나고 있으면 앞에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세 문장 이상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에서도 이미 좀 다른 조건들을 좀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상세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표가 있고요. 두 번째 표가 있죠. 자,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자료 보는 방법 꽤 중요합니다. 그냥 표가 있으니까 대충 보고 바로 이제 보기로 가보자 이렇게 해버리시면 물론 뭐 쉬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표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표를 보는 능력이 좀 키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표를 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표가 이렇게 두개 이상이 나오면 각 표의 제목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야별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비율. 두 번째 표는 부패 원인에 대한 인식 비율. 그럼 인식 비율 뭐 이건 똑같네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각 표의 주제 차이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표는 분야별. 두 번째 거는요. 부패 원인에 대한 이렇게 주제에 살짝의 차이가 있죠. 그죠? 명확한 차이가 보이면 거기만 좀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분야별 그리고 여기는 부패 원인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세로축의 구성은 연령대별 구성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식 비율에 대한 거라서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 단위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단위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표가 이렇게 있고 지금처럼요. 제목부터 보면서 제목의 차이 좀 보자고 했죠. 제목의 차이 키워드가 있으면 여기가 다른 단어구나. 키워드 중심 내용. 그 거기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는 보통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살짝 적혀 있겠죠. 단위를 보는 이유는 단위가 혹시 다르지 않은가. 위에 건 퍼센트인데 아래 건 명단위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위에 것은 천만, 아래 것은 뭐 그럼 여기 백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천만과 백만 이미 10배 차이, 공하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위 일치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실 것은 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구성 보시는 건데요. 지금은 그 표의 특성상 가로축에는 뭐 분야별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가로축에 뭐 부피 원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표에서는 이제 가로축에 연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많겠죠. 그죠? 연도가 나오면 연도 구성이 혹시 특이하지 않은가를 좀 봐주셔야 돼요. 만약 연도가 뭐 2015, 16, 17, 18, 19쭉 가고 있다고 하면 크게 뭐 의미 없겠죠. 근데 연도가 역순으로 되어 있거나, 만약에 2018년도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6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그럼 연도를 갖고 문제에서 뭐 증감 추이 흐름 경향을 보자라고 하면 흐름 경향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만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또 연도가 건너뛰어 나와 있다면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분명히 이렇게 2년 단위로 5년 단위 나오는 경우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매년 전년 대비라는 말은 해석이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뭐 13 있습니다. 여기 20이 있어요. 25가 있고요. 뭐31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뭐 지금 그 숫자 추이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속적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증가했다. 매년 증가했다 어떨까요? 모르죠. 2011, 13, 15 없으니까 매년 증가 모르는 겁니다. 전년 대비 얼만큼 증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단위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이 보이면 그런 단어 매년 전년 대비라는 말이 보이면 이렇게 표가 숫자가 나왔을 때, 연도가 나왔을 때는 일단 그것부터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증가한 것처럼 착각이 좀될수 있거든요. 또한 가지는 2014년도
는 2년 전 대비 증가량이 12이다라고 했으면 2년 전 대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좀 착각이 들어요. 숫자 갖고 두칸 앞으로 가버리면. 근데 이게 아니라 2년 전은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5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도에서 살짝의 좀 특이사항 보이면 이걸 좀 체크하고 시작해 주셔야만 단순 실수를 좀 줄여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건너뛰어 있거나 역으로 가고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자, 지금 표에서는요. 연도가 있지 않아서 이제 그거 넘겨보고요. 세로 축에서 보실 것은 표의 합 합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합계가 나와 있는가. 지금은 뭐 단위가 퍼센트라서 의미가 없긴 한데요.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연도가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에는 숫자가 있고 마지막에 합계. 합계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합계가 나와 있으면 합계 나와 있구나라는 식으로 구분을 한번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합계는 말 그대로 다른 항목들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합계가 꼭 비중 구할 때도 바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우리가 전체 합계 전년 대비면 위에 과목과 아래 것만 갖고 보기도 할 거고 이렇게 될수 있겠죠. 합계는 한번 구분을 지어보시면 문제 풀때 이것을 빼고 항목들에 대한 관계만 갖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합계를 갖고 볼 것인가 좀한번더 실수 없이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표의 아래쪽에 각주 정보가 더 있는지를 봐주시는 겁니다. 보통 각주는 표 아래쪽에 뭐 폰트 작게 땡땡땡 당구장 표시를 갖고도 한번더 적혀 있잖아요. 많이 적혀 있는 것은 이제 공식이 제일 많이 있긴 합니다. 뭐 공식이 있거나 또는 뭐 추가 조건이나 정보가 있거나 이제 뭐가 있을 때아 이런 게더 있긴 하구나 이거 좀 주의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각주에 공식이 있을 때 잠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각주에 공식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뭐 비율을 구했다고 하면 곱하기 100 해서 뭐 퍼센트 값을 구한 것이 뭐 이런 공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떤 항목들 정보들이 적혀 있겠죠. ABC에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분수 형태의 공식이 아래쪽에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위에는 표 내용에는 ABC 세개 중에 보통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하고 C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에서는 B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주요 선택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B를 구해야 돼요. A하고 C 정보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B는 어떻게 구할까요? A분의 C 갖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수 형태 식이 나오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B는 A분의 C 또는 A하고 B가 있고 C가 없습니다. 그럼 C를 구한다고 하면 C는요. C는 A 곱하기 B 형태로 이렇게 식을 좀 변형시켜 두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자 일단 아래 각주까지 살펴보시는 건데 이 정도 보시는 거 오래 안 걸리실 거예요. 제일 먼저는 각 표의 주제 차이점, 키워드가 되는 것만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단위가 혹시 다르지 않은가, 단 일치 여부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로축, 연도, 순서 등의 특이사항이 좀 있지 않은가 확인해 주시는 거고. 세로축에서는 합계가 나와 있는 것인지 구분 한번 지어 두시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각주에 어떤 정보가 더 있긴 하다 정도까지 한번 체크하고. 분수 형태 식이라고 하면 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는 것도 한번 유념하면서 문제를 봐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표는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 풀때 많이 좀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바로 한번 보기로 가볼까요? 요 정도 봤으니까요. 자, 기억.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저임금에 대한 응답자 수가 온정주의에 대한 응답자 수의 3배 이상이다. 물론, 아마 문제를 좀 보셨다면, 퍼센트밖에 없으니까 응답자 수는 모른다. 뭐, 기억 틀렸다라고 그냥 넘겨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60대 이상 연령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60대는 요한 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임금에 대한 응답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임금은 54.8%네요. 60대 이상의 연령대들 조사 인원수 중에서요. 54.8%고요. 온정주의는요, 지금 15.6%인 거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60대 이상이 뭐,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이만큼. 1000명 중에서 이만큼. 기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만 갖고도 그들의 관계 비교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54.8%는요, 15.6%의 3배 이상 어떨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실제 인원수도, 응답한 인원수도 3배 이상이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기준수 내에서는 비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기억은 맞는 해석이네요. 선택지 구성상 기억이 뭐 맞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뭐 2번이 지워지고 나머지 보기에 다 기억이 좀 포함돼 있거든요. 일단 뭐 2번 지워보고요. 니은 볼게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 30대 정경 유착을 부패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경 유착을 부패 원인은 첫 번, 여기서 좀 보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표에서요. 20대, 30대가 44.4%로 다른 쪽보단 비율이 분명 이쪽 내에서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까지 맞아요. 띠급 보죠. 위 표에 의하면 부패 석결을 위해서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저임금 쪽의 비중이
물론 뭐 이게 합으로 갖고 보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60대 이상 되면 높은 편이긴 하고요. 다른 쪽은 정년 유착이 더 높기도 하고 뭐 이쪽에서는요 뭐 상락 관행이 높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합으로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각 연령대마다 인원수는 좀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에 응답한 인원수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분석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율만 높을 뿐. 만약에 60대 이상이 54.8%인데 여기가 뭐 1,000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한 5,000명, 뭐만 명이 조사 인원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응답자 수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르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만 갖고는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 응답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자, 디귿은 그런 의미에서는 알수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수 없는 문장이 되겠죠. 자료의 특성상 상대적 자료인 거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패 원인이 온정주의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많, 이것도 모르죠. 사람 수는 비교가 안 된다고 방금 우리 디귿 볼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온정주의라는 거 여기인데요. 지금 물론 퍼센트가 좀 낮아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 인원수가 몇명 중에서 8.4%인지 몇명 중에 15.6%인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분석은 역시나 어렵습니다. 디귿과 리을 지워지고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까지만 답은 1번, 답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